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추석에 극장을 가신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우리 가슴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줄 영화 1947 보스턴. 자, 오늘 그 두 주연 배우와 함께 할 겁니다. 먼저 연기해줘서 고맙고 열일해줘서 고마운 배우죠. 의리 넘치는 홍보여정 하정우 씨. 그리고 스크린에 이분이 등장하는 순간 몰입감이 높아집니다. 지금 눈만 봐도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 상호 김상호 씨. 자, 두 분 최파들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호입니다. 와, 우리 상호 씨는 몇 년 만이에요? 목격자 다음에 처음이라고. 그러면 너무 오고 싶었는데 누나를 그러니까 5년 만이네 상호야. 이럴 예. 수 있는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열심히 해서 맨날 온다고 그러더니 네. 빈말을 그냥 형 바쁘시니까 네, 우리 김상호 씨 너무 반갑고요.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께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열심히 하고 지금 보스턴의 영화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추석 때 개봉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재감 갑. 네. 네. 본인도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술도 많이 마시고. 자, 우리 하정우 씨.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추석이잖아요. 오늘 예. 개봉이에요, 형. 그러니까. 어? 오늘 개봉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아, 27일 아, 오늘 개봉. 오늘 개봉. 그래서 우리 작가분이 아침에 조조로 네. 아 요즘은 조조 할인 없죠? 있지 않나? 있어? 조조로 봤대. 조조로. 아 그, 가격이 좀 다르면 조조 할인이네. 예. 근데 너무 좋았다고. 네. 그 성시경 씨의 먹을 텐데? 네. 어 그거 봤어요. 네. 근데 그 시경 씨처럼 담백하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던데 우리 작가는 막 너무 좋았다는데 너무 영화가 세련되고 뭐 아, 예, 예. 영화가요? 예, 성시경 씨는 되게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말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영화가 시대물이고 소재가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지만 영화 감독님의 연출 이 터치감은 굉장히 세련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아니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올드머니로 유행하잖아요. 예, 예, 예. 상호 씨 알아요? 올드머니로? 예, 예, 예. 예. 지금 누나 입고 계시나요? 예. 지금 우리 상호 씨가 또 추구하는 네. 그런 올드머니룩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서 네. 그 수트라든지 이런 게 너무 멋있다 그러던데. 처음에 의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스타일리시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고증된 사진. 그러니까 사진 오히려 그때가 봤는데. 멋쟁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브랜드를 보니까 마르지엘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상호 씨가 저는 영화를 못 봤지만 이제 스포가 안 된 선에서 네. 되게 재력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가. 예, 예, 예. 거기가 제가 맡은 역할을 잠깐만 얘기하자면 예. 지금은 거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냐면은 그때는 해방된 뒤 2년 후라 예, 예. 거기 미 군정도 뭐 그치, 있고 정부가 없을 때. 없을 때. 예, 예, 예. 그래서 국제대회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가 좀 많은 그게 필요했어요. 그 이제 보증금도 필요했고 보증금도 필요해요. 안 올까 봐. 가서 이제 노인들 불법 점유. 그치 불법 체류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보증인 역할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 그럼 보증인이라면 좀 리치한 거잖아요. 좀 체력이 있는 거잖아. 네네. 근데 그렇게 상우 씨 룩이 이렇게 뭐 재력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잖아. 뭐 제가요? 예. 그렇죠.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 얼핏 이렇게 역할을 그랬나요? 예. 좋진 않은데 실제로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좀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상원 씨가 워낙 취향이 또 럭셔리합니다. 예. 예. 좋아요. 오늘 우리 하정우 씨가 그야말로 스웨터 카디건을 입으셨는데 네. 가을이네. 날씨 쌀쌀해졌더라고요. 예. 이제 네. 가을. 네, 가을. 가을입니다. 예. 가을입니다. 우리 상원 씨는 지금 예. 그 셔츠가 많이 구겨졌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디자이너의 의도?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예. 아침에 어디 좀 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갔다 예. 어디 갔다 예. 왔는데 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렇게 됐나 봅니다. 어, 그 뭐야? 그 생명 연장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 수액 맞고 오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예. 약을 타 먹는 게 있는데. 아.
하필 오늘이라. 오, 예. 그러셨구나. 예. 아, 멋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아드릴게요. 뒤에는 이제 1947 보스턴. 네. 아. 포스터가 있는데, 와. 자, 그렇다면은, 영화 제목이랑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지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1947 보스턴의 감독님이 바로 강재규 감독님이시죠. 네. 하정우 씨가 이 영화를 택한 첫 번째 이유가 감독님 때문이라고. 네. 예.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영화 배우를 꿈꾸고 영화인을 꿈꾸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소갈비집에서 감독님을 처음 이제 오프라인에 처음 뵙게 됐었는데 그 모습 그 연출 보드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같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펼치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딱 박혔어요. 그 이미지가 나도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나도 언젠가는 같이 합석해서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며 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뭐 그때 당시에 강재규 감독님은 엄청난 뭐 그렇죠. 이제 스타 감독. 네, 맞습니다. 아마 거의 처음으로 스타 감독의 타이틀을 다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쉬리라는 영화로. 예, 예,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 이후에 뭐 마이 웨이. 예. 네. 그다음 뭐 장수상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보스턴 1947인데 워낙 거장 감독님이시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와 어떤 그 영화적인 그 퀄리티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셔서 뭐 어떤 배우든 누구든 다 함께 작업하기를 꿈꾸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강재규 감독님도 이 스토리를 아세요? 아, 그때 예전에 뵀었는데 막. 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아, 그랬더니 아, 기억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못하시죠. 예, 예. 예. 우리 김상훈 씨는 어떻게 이 영화 함께해야겠다 결심한 첫 번째 이유? 그것도 뭐 감독님도 계시고 예. 정우랑 시완이랑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아주 기분 좋았죠. 근데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송기전 선생님이나 남승윤 선생님이나 뭐 저기 서윤복 선생님 세 분의 영웅적인 삶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본받고 싶고 하는 그게 익숙한데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그분 영웅의 뒤편에 있는 일반인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 예. 이거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야망? 야망까지는 아니고 뭐 생각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그 대본에 그게 녹여져 있었어요. 이 대본에.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영웅 뒤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일반인의 그 조력과 네. 그 이끌림이 있는 건데 예. 이끌어주는 게 그야말로 재력도 그렇고 마음도 네. 그렇고 예. 그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한국 마라톤의 전설이죠. 송기정 선수를 맡았어요. 하정우 씨가 나 임시완 씨인 줄 알았어. 네. 예. 예. 그 손기정 선생님은 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예, 예, 일장기를 예, 예. 달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셔서 금메달을 따셨죠. 예, 예. 근데 그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하신 게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으신 거예요. 그쵸. 또 시상대에서 예, 예. 그 화분으로 그 일장기를 가린 사건으로 예, 예. 마라톤 선수 은퇴까지 강제로 당하고 탄압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큰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서윤복 선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본인의 한을 이제 서윤복 선수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후배야 푸시게 되는 그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메인이 되는 스토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감독 자격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네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를 듣기만 해도 뭐 빨리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와, 예.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세 분이 이제 보스턴 오셔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저기 그 역대급의 유명한 선수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저기 대사가 있습니다. 서윤복 선수한테 하는 대사가 예. 있는데 야. 쟤네들 우리가 다 발랐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는 두 분이 챔피언이었으니까. 예, 예, 그쵸. 예.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겠구나, 후배한테. 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해보자. 너 열심히 했잖아라는 말보다. 예. 야, 쟤네들 우리가 다 발버리는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작품에서. 우리 그 실제 말투를 두고도 감독님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송기정 선생님 이북 출신이세요. 아, 예. 그래서 그치. 이북 사투리였던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또 선생님 일찍 고향을 떠나셔서 유학 생활도 하시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셔서 약간 서울 말과 이북 말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혼합 되어 있는 그런 말투여서 그 뉘앙스의 그거를 잡기가 처음엔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실제 영화를 보시면 약간 서울 말도 아닌 것이 약간 예. 이북 사투리도 아닌 것이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1947 보스턴이 코로나 이전에 만든 영화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럼 한 3년 4년 전에 예, 2019년도 9월에 촬영이 시작이 돼서 예. 2020년 1월 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작품이 끝났던 거죠. 네. 그리고선 뭐 극장이 이제 코로나로 뭐 굉장히 제한적인 상영을 했었으니까 쉽게 걸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제작팀도 그런 뒤에서 뒷마무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들이 이제 그때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들어올 때 귀국할 때 좀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작팀도. 그때 더 막 심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나오고. 맞아요. 막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막 다 봉쇄해버리죠. 그러니까. 발이 묶이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천만다행으로 촬영이 다 끝나고. 아슬아슬하게 그래요. 네. 배우들은 다 떠나고. 그것도 근데 사실 영화를 이제 이렇게 기다렸던 게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왜 영화 상황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거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됐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그건 뭐 아마 배급사에서 예. 결정한 부분이었는데 올해 추석이 올해 추석이 굉장히 뭐 사대가 잘 맞은 건지 예. 뭐 손 없는 날인 거지 오늘. 아주 굉장히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네. 맞아. 손 없는 해야. 그러니까. 네, 1년 전부터 이날을 딱 정해서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하정우 씨가 두 달 동안 준비한 씬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마지막에 다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연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근데 뭐 형도 그날 그 신에서 영어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어떤 그쵸, 감성적인 호소 예, 예. 한국말이지만 아, 한국말 네, 한국말이지만 네. 그걸 통역하시는 역할이었어요. 아, 네. 상우가. 그 장면에서. 야. 엄청났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게 감정 호소하는 장면이고 대사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설득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 연습 그 준비를 좀 연극 한 장면을 준비하듯이 좀 오랫동안 그래. 준비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달간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상호 씨는 백남현이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상상을 많이 했다고요.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예, 예.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실제로 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성사되게 도와준 인물인데 자유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이 이제 만드실 그걸 이제 조합하실 때도 그렇죠. 자료가. 그러니까 실존에 계시거든 사실인데 자료가 많이 없으니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어째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실제로 하지 않았던 말투나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혹시나 좀 조심스러웠고 명예가 훼손될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러웠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또 반대편으로서는 이만큼 자료가 없으니까 또 우리 상상이 막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서 그것도 좋았긴 한데 또,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상상이 그렇겠네. 네. 실존 인물이니까 조심스럽지만 네. 또 많이 상상을 해서 또 그 캐릭터를 좀 풍성한 게 보여야 하고 그렇죠. 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신 분들이 당신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그분이 희화화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너무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안 들었어야 돼. 왜냐하면 상호 씨가 딱 등장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가 진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이거 편집 예, 예. 편집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또 이번 또1947 보스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임시완 씨잖아요. 네. 하정우 씨가 시완이가 이번에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이런 칭찬을 했다고 네네. 하는데 지금 포스터만 봐도 너무 앙상해요. 그러니까는 앙상하다는 것보다 뭐 다 근육이지만 정말 그냥 팻이 없는 막 네. 그런 몸이에요. 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 준비했던 것들이 시완이가 이 캐릭터 서연복 선생님의 캐릭터를 만나서 정말 이게 그냥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완이란 배우가 서연복 선생의 역할을 이 만나서 그러니까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그냥 임시완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 그 1947 보스턴 그 이제 광고? 네. 뭐 예고편. 그런 예고편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렇게 막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뛰는 모습 그 한 장면으로 네. 그 느낌이 다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막 이게 아랫니가 보이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 뛰는 그 모습이 네. 와 그야말로 진짜 뛰었거든요. 그렇겠죠. 하루 종일 뛰었으니까. 근데 임시완 씨가 이제 이 서인복 선수 캐릭터를 위해서 밥차까지 포기하고 네. 체지방 6%까지 몸을 만들었다고 6%까지. 네. 와 이렇게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의 예, 예. 몸은 정말 지방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 4~5개월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쓰러웠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저희는 편하게 식사를. 근데 시완은 그걸 이제 또 옆에서 닭가슴살에 이런 그렇죠. 거 먹고 방울토마토 예. 이런 거 치고 막 그러니까. 자, 1947 보스턴 개봉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배우들의 연기 배틀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참 많았거든요. 촬영하면서 아 내가 더 뭔가 해야 하나 뭐 이런 좋은 자극도 서로서로 받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시완이가 이렇게 열심히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저만큼 뭘 같이 그렇죠. 앙상블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 시완이를 보고 그 장면으로 조금 뛰고 있는 장면을 저기 마지막에 가서 찍는데 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말하면 기계 같고 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숙연해질 만큼 뛰어요. 그걸 뛰고 컷하면 다시 돌아가서 뭐가 되는지 저걸 하고 저 고치면 또 얘기하고 또 뛰고 이렇게 보이스파 그 대학 펴쳐서 이렇게 보면 숙연해지더라고. 그렇죠. 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지? 저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 부자니까 그래도 재력가니까. 그 차를 열심히 몰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와다. 그렇지만. 시안이 몸을 보면 막 진짜 때 앞에서 그렇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좀 죄스러운 것 같고 뭐 좀 네. 해야 되나.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첫날 개봉 네, 한 영화 1947 보스턴. 자 김상희 씨가 예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모니터? 예, 예. 네 비공식작전 해외 로켓 촬영하면서 직접 젓갈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보스턴은 호주 멜버른에서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현지에서 직접 요리를 하셨나요? 근데 이번에는 로케이션 촬영이 저희 한 달 정도밖에 안 있어서 호텔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처에 한식당을 갔었어요. 예. 형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족발집을 발견해가지고 7일 연속 족발집 간 적 있어요. 우리. 아, 그래도 그 족발이 너무 맛있었나? 아니 맛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맛있으면 2층 얘기하는 거죠. 네네. 7일 연속 족발집. 네. 그 비를 뚫고 갔어요, 제가. 그치. 뭐 그 비가 왔을 때. 예. 맞아요. 비도 오고 뭐 그랬을 때. 좋습니다. 아, 우리 그 송골매 씨 빗물. 네. 김상우 씨 예. 추천곡이에요. 예. 어울린다 어울려. 제가 노래방에서 가면은 제가 애창곡입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면 불러주시면 지금요? 예, 오버랩을 할게요. 뭐 예. 휘파람으로 해드릴게요. 예, 예. 하이라이트 부분도 좋고. 전주. 네. 자 그리고 한 소절만 내 마음 도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빗물은 정우 이 노래 알죠? 네 알죠. 예예. 예. 네, 그럼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물가에서 쉬어가소서. 화저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했고요. 자, 오늘 바로 개봉한 영화입니다. 1947 보스턴의 두 주연 배우 하정우 씨, 김상호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보실 수 있어요. 손 한 번 들었어요. 예. 자, 김지영 씨가 뭐라고 항복한 거야? 항복. 그래. 손을 흔들라니까 항복이 뭐야? 자, 우리 상호 씨가 예. 김지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MBTI F이신 분들은 손수건 꼭 챙기시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싶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몰라요. 안 해봤죠? 예, 예.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100m 뛰면 힘들죠. 예, 뭐 오래 걸으면 발 아프죠.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혈액형처럼 뻔하다. 뭐 예, 그렇게 예, 나눌 순 없다. 예. 그래도 따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빠는 뭐니 하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아빠 이거 해야 돼 물어보는 거 다 아니요 뭐 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아이나 아니야 이일 수도 있고 외로. 하정우 씨는? 저 이요. 이요? 네. 어, 그래. 나는 근데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예전에는 막 발표도 못하고 되게 수줍음이 많고 막 이런 어린 시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씨가 아인가? 어, 이가 외향적인 건가? 예, 좀 이가 외향적이고 좀 아이가 그게 변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랬는데 배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회성이 생기고 네, 발표력이 생겼죠. 발표력. 우리 어렸을 때 참 중요하겠지. 발표력. 자, 김호진 씨가 저는 특별히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과 다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션도 꼭 보러 가겠네. 션이 뛰니까. 뛰시는구나. 예, 예. 네. 자, 9869님이 김상호 배우님 저 골프 연습장에서 봤는데 배우님 뒤에서 치던 김상호 팬입니다. 정말 잘 치시고 열중하시더군요. 근데 왜 저는 필드만 나오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또 뵙게 되면 아는 척 하시고 아는 척 안 하고 연습하시는 거 응원할게요. 그리고 영화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샷하십시오. 아, 그래도 요 정도는 아는 척 해주셔야지. 그때 제가 문자 보낸 사람입니다. 아, 그 정도는 예, 해도 해주십시오.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제가 예. 시원한 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장희랑님이 식물 키우는 사람을 식집사라고 하잖아요. 한때 정우 오빠도 식물 키우면서 힐링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꽃시장 안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월요일 날 송파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분장차 근처에 꽃집이 있는 거예요. 식물 키우는 집이. 근데 거기 허브 화분이 너무 싱싱하게 잘 자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했어요. 아, 또 오랜만에 뭐 고기 구울 때도 생선 네. 할 때도 이렇게 네. 올려놓으려고 로즈마리. 예예. 네. 하정우 씨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림 그러니까 그림 그리지. 아, 그림은 요즘 이제 올해는 못 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작품 준비 로비라는 연출작을 준비하면서 아하, 예. 네 뭐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누굴 만났는데 이것도 한 런칭한다고 런칭했다고. 뭐 옷이요? 아닌가? 네. 메이커인가? 너한테 얻었다고 그러는데 얻었다고. 아니요. 뭐죠? 죄송합니다. 아. 막말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하정우 씨가 진짜 하는 일이 많고 뭐 수육도 삶아야 되고. 네, 수육 삶아야죠. 진짜 참 네, 대단해요. 큰일 났어요. 예. 같은 싱글인 성시경을 만나가지고 예. 그래도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경이 아니 나는 저도 이제 오늘 하정우 씨가 나오니까 그걸 봤는데 뭐 하루도 안 되는데 지금 뭐 130 몇만 네. 150만 막 네. 이렇잖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재밌어. 근데
거기서 둘이서 뭐 수익이 잘 삶아졌다느니 뭐 괜찮다느니 뭐 얇게 썰어라 두껍게 썰어라 막 이러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21세기예요. 네. 그 남자들이서 수육 두께와 수육 삶은 거랑 얼마나 즐겁고 맛있었겠어. 네. 예. 직접 이렇게 수육 해서 이렇게 드셨구나. 네, 그때 성시경 씨가 만들어줬고 저도 종종 집에서 네, 삶아 먹거든요. 아, 그러니 참. 상훈 씨는 어때요? 좀 알겠습니다. 집에서 수육 삶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제 아내가 삶아놓으면 먹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잘 먹는 것도 꽤 네. 그게 예. 네, 항상 먹을 때 잘 예. 먹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너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칭찬받고 합니다. 김성우 씨 참 일 바르다고.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꽃시장도 가고 뭐 주방일에다가 뭐 야 진짜 조금.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요? 예. 또 그렇지 않는데. 자, 김정은 씨가. 예. 김성호 씨 스케줄 없는 날엔 밭일하는 농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알죠, 알죠. 밭도 직접 관리하고 재배도 하신다는데 건강관리 철저한, 철저한 편이신가요? 최근에도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나요? 지금 저 참깨. 참깨 해서 오늘 제 아내가 그 참깨 짜러 갔는데 수석 떡해 떡 때문에 못 짜준다고 해서 바빠서 예, 추석 지나고 참깨 예. 지금 수확해놨고요. 들깨랑 예. 김장배추랑 김장무랑 고구마 자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요즘에 가장 럭셔리한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갓 들기름 정말 예, 참기름, 아주 싱싱한 예 막 예, 참기름에 들기름에 배추에 뭐 건강 검진에 진짜 진짜 농부님들한테 좀 하면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 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고 있거나 비가 올 때 빗맛도 나는 게 밭에 가면 웬만큼 비 와도 저 우산 안 쓰거든요. 그렇죠. 200평 밭이죠. 지금은 아, 예. 좀 더 커 더 시골 나가서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말하면서 부르주아라고 막 엄청 부자라고 막 이러면서 부자 예. 부자는 아니고 차 뒤에 와인 박스 있거든요. 와인도 마시고 그때나 누나 그때 제가 그 당뇨 위험 있다는 그걸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와인은 조금 마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와인을 샀는데 그 조금 마시게 되나요? 예. 맞다면 한 병씩 마시고 하니까 똑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희 소주 조금 마시는 게 낫지. 예. 그 즈음에 이제 누님이 예. 제 트럭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 뒤에 막 있어서 뭐야? 쟤는 레드 와인 주로 드세요? 아 레드. 그때 좀 저기 맛들이긴 했었습니다. 예, 와인이. 그러셨구나. 네, 우리 임현주님이 저는 파주 골프 연습장 갔다가 김영원 배우님을 뵀어요. 여전히 너무 멋지셔서 한참 보았습니다. 하정우 배우님도 배웠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언제 파주 안 놀러 오세요? 우리 그 뭐 이제 뭐 다 아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1947 보스턴 못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아 정말? 예예예. 예, 예. 시사회 날 아버지 촬영 거제도에서 촬영 일정 있으셔가지고 예, 예. 아마 오늘 보시지 않을까 전화 드려봐야겠네요. 어때요 아버님은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느끼신 생각하신 거랑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봤을 예. 때 아 그게 좀 아쉽더라.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도 해주시긴 하지만 딱 영화의 리뷰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선배님이 워낙 김영훈 선배님 워낙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말씀 한마디도 무조건 유머를 넣으려고 네. 해. 그 강박이 있으실 정도로 엄청 재밌고 네. 엄청 젠틀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유머를 섞으시니까 예 너무 재밌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정우도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유, 좀 축하합니다. 이렇게 DNA인 것 같아요. 자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시간 가는 중.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웃기잖아요. 예예 예, 예.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찍어가지고. 자 우리 3202님이 예. 김성원님 영화 타짜 찍을 때 조명 스텝으로 참여해서 오이고 오. 오랜만입니다.
김성호님 영화 찍으면서 두들겨 맞고 뛰어다니고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영화 안 찍을 때는 동네 친한 형처럼 모든 스태프들에게 잘해주셔서 팬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잘 지내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609 하나님. 하정우 배우님은 왜 SNS 안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설마 어플도 안 깔아 놓으셨나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할까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소통을 제가 워낙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공개 계정으로 한 국군의 날쯤부터 개통을 해서 시작을 할까. 그럼 어플은 깔려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는 보고 있어요? 네, 제 비공개 계정은 있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네. 몇 명은 동네 사람들 몇 명은 받아줬는데. 근데 하정우 씨 SNS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리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네, 한번 시작해 볼까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구사사님. 상우 배우님 캠퍼신가요? 캠핑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요즘 관심이 많이 생겨서요. 요즘 같은 날씨에 가면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캠퍼를 옛날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뜸해졌습니다. 아 왜요? 바빠서? 바쁘기도 하고 사실 캠핑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예, 먹고 예, 설거지하고 예. 청소하고 술 취하고 뭐 그런 건데 요즘 같은 저도 이제 저게 저는 여름에는 캠핑을 거의 안 가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더우니까. 네, 겨울에 좋아하는데 지금 캠핑 아주 좋죠. 지금은 산 쪽으로 어디든 가셔도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산불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이제 캠핑 가실 때는 누구랑 가는 거예요? 혼자 아니면 가족들? 집사람 해놨지 애들 데리고. 그럼 뭐 완벽하죠. 네. 요즘은 애들도 컸고 이제 그래서. 뜸해졌습니다.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캠핑. 아 장비 욕심도 좀 내시는 예, 스타일. 근데 제 욕심만큼 채우지 못하죠. 유부남들은 항상. 예. 저 옆에. 몰래 숨겨입고 예. 싸게 샀다 그러고 친구가 줬다 그러고. 예. 그러면 장비 중에 제일 고가의 아이템은 뭐예요? 캠핑 장비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것들인데 고가라기보다는 요게 그만큼 비싸라는 게 40만 원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번호? 그게 버너도 되고 코펠도 되고 아니면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네.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욕심을 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쿠커 뭐 중에 무슨 그 요리하는 거? 예예예. 예, 예, 예. 그 무슨 어떤 뭐 그 있어요. 근데 막 것들.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길게 나오고 막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주걱이라 치자. 네. 주걱. 주걱 한번 5천만 원하면 되겠지 싶은데 예, 예. 4만 원, 5만 원. 왜? 그거는 끝까지 싱이 들어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뒤집개인데 싸구려는 네. 끝까지 그게 대가 없어서 꿀렁꿀렁한데 네. 좋은 거는 이제 끝까지 그 속에 중심이 들어가 있어서 잘 뒤집혀지고. 거기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여의소 이런 데. 예예예. 예. 거기가 5천 원씩. 여의소. 그런데 아 그런 걸 내가 4만 원짜리 쓴다. 그때 마저 차이점이 있어. 그게.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툭 꺾여져요 어느 순간. 그쵸. 툭 꺾여지면 네. 이제 좀 해탈해지죠. 네. 하정우 씨는 어때요? 좋아할 것 같은데 캠핑. 좋아하는데 네.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몇 번 친구 따라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캠핑 가면 뭐 해 먹고 뭐 다 하고 이제 자자 하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잠은 집에서. 네. 8842님이 네. 예전에 김성호 배우님 출연하셨을 때 와인도 즐겨 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정우 배우님이랑은 어떤 술 즐겨 드세요? 지금은 이제 홍보할 때나 촬영할 때 있으면은 맥주나 아니면은 그쪽 소주나 그런 것들 먹었었습니다. 두 분이서 술 자주 마시세요? 촬영할 때는 저기서 그때 멜버른 가서 멜버른에서 와인 마셨죠? 화이트 와인 마셨죠. 날씨가 자주 마셨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해외 촬영이라는 게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잘 뭉쳐지는 그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진 일정 안에 이걸 무조건 찍고 와야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작진들이 예민해요. 그쵸. 혹시 이거 무조건 찍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가 좋아도 내일 또 촬영 있으면 큰 촬영 있으면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 촬영 가면 현장에서 몇 개국에 언어가 막 돌아다니고 영어, 한국어 무슨 말을 막 돌아다니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이 또 느려지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죠, 긴장해서. 네, 맞아요. 네. 자, 1947 보스턴. 자, 상호 씨, 정우 씨 함께하고 있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현승 씨. 예. 하정우, 김상호 배우님 보라트 가능하신가요? 귀성길 떠나기 전에 보라트 보고 출발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그게 보라트야? 아. 이거지. 아, 그거는 볼거리하거나 이렇게 치통. 아이고, 이거를 난 뭐 전화기 이렇게 받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그냥 50대 야. 아저씨의 보라트입니다. 아, 근데 하정우 씨 그렇게 세련된 척하면서 보라트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이게 있었네요. 예, 보라트. 네. 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볼을 이렇게. 어. 네. 자, 더워졌어. 금융환님이 뭐라? 금융환님? 예, 저는 마라톤 동호인 저희 딸은 육상 꿈나무입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영화라 연휴 기간에 꼭 가족 모두가 가서 보겠습니다. 아이 학교 육상 부원 모두가 단체 관람도 한다네요. 진짜 러너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강요가 아니라 육상 부원 막 이런 친구들 같이 보면 막 가슴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올 것 같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은 대회 장면에서 일어서셔서 박수를 친대요. 근데 그게 어떤 방해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모두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동화가 돼서 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자, 정말 1947 보스턴. 아, 자, 이제 보실 분들에게 또 챕터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네. 네. 어, 보스턴을 개봉이고요. 뭐 마라톤 영화라기보다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드라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화에 기반이 되어 있고 실화 자체가 워낙 뜨겁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극장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상호 씨. 아주 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아주 힘이 있는 삶을 사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좀 더 다시 봐도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우리 상호 씨의 그 시청곡 빗물 네, 들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하정우 시청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아, 네. 계속 폼이 나네요. 아, 그런가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하고 같이 인사할게요. 자, 1947 보스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심지어 스타일리시까지 하다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상호도 예, 예 누나 뭐 홍보할 일 있으면 나와라. 알겠습니다. 예. 형 전 매번 나와요. 아, 여러분 상호 씨랑 저랑은 예 이런 관계라 네. 또 막 또 너무 정색하면 또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겁니다. 자, 상호 씨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우 씨도 곧 또 봐야죠. 로비로. 네. 예, 아, 예. 그 전에 있어요. 또. 아, 또 네, 있어. 네, 오, 너무 고마워. 네. 난 롤러코스터 진짜 팬이었어. 감사합니다. 우리 경호도 그렇고. 네. 그 나무 위키 좀 고쳐야죠. 안 망한 영화인데. 고쳐졌더라고요. 아, 고쳤어. 네, 고쳐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좋구나. 네. 참 나도 고칠 거 많은데.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추석하십시오. 예. 네.